김건희 여사가 따로 최재형 목사가 뭘 묻진 않았는데 그 목걸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장면이 보였고 그 목걸이가 그때 당시에도 몇 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첫 해외 순방이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른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와 브로치가 두 달 뒤인 8월에 논란이 되는데요. 목걸이 가격이 6천만 원, 브로치가 2,500만 원가량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비싸다, 이런 논란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고가의 제품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 이런 사실도 지적하면서 당시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때 실제로 그랬기도 하고 저희 잠깐 장면에도 나왔습니다만 국회의원 질의 과정 중에서도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이제 세상에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방문했을 때가 9월 13일이니까 네. 이 같은 논란이 한창 떠들썩하던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김건희 여사가 대화 중에 갑자기 먼저 이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연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는 그러니까 친구 엄마라는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엄마한테 빌렸다.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빌려줘서 한 거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좀처럼 믿기 힘든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사실 영부인들의 어떤 장신구랄까요? 이 장신구들이 하나하나 또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대국이나 또 자국민한테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건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무슨 제품인지 모르고 친구 엄마가 빌려주니까 그냥 했다라는 설명? 굳이 곧대로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구 엄마가 누군지, 어떤 경로를 통해 빌린 건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인이 빌려주니까 빌려주는 거 받아서 한 거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영부인이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회담에 참석하면서 장신구를 이런 식으로 착용했다는 말은 좀처럼 믿기 힘든 일입니다.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빌렸는지 해명하면 되는데 예.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해명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발언 중에 하나 더 살펴볼 대목은 특활비가 10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남편 월급 가지고 국내 소상공인들 국산품 비싸지 않은 의류만 산다. 그리고 뭐 그 내용을 다 기록해놓고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싶고 실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즐겨 입는다는 거는 저희가 이미 일찍이 보도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랄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같이 들리거든요. 네, 이미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행태와 김건희 여사의 말이 서로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예. 또 이명수 기자가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가방을 살 때 매장 직원이 했던 말과도 서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매장 직원은 대통령 당선 후에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디올 제품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저렴한 제품만 산다는 김건희 여사의 말이 맞다면 디올 매장 직원이 거짓말을 한 게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게 되겠죠. 예. 하지만 디올 매장 직원이 영부인을 상대로 이 같은 거짓말을 했을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산 품목들을 다 기록해놓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사는 품목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리포트에서는 생략이 됐지만 실제 대화를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기록한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예. 김정숙 여사의 예를 들면서요. 김정숙 여사도 의류 장신구 구입 내용을 공개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부인과 관련된 물품 구매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관저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관저 이전 얘기를 하면서 뭐랄까 청와대보다 낙후됐다 이제 그런 표현을 김건희 여사가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지금 일부 보도로는 청와대 이전 비용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1조 원에 버금가는 예산이 든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땐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 아마 오늘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좀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저희가 뭐 전해드릴 내용은 28분간에 나눴던 대화 중에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요목조목 정리를 해봤습니다.